예, 반갑습니다. 지난 32번째 이야기는 고혈압의 발병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의 QR코드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QR코드로 접근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2020년 통계에 의하면 국내 백혈병 사망자 수가 10만 명당 3.6명입니다. 그래서 한해 우리나라에서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1,800명 정도에 이릅니다. 이분들이 혈류 손따기를 해서 사망률을 80% 이상 낮출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내용을 올립니다. 내용이 좋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33번째 이야기는 백혈병의 원인과 치료법, 체내 염증이 사라지고 적혈구와 건강한 백혈구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혈액암에 걸려서 머리를 지금 삭발한 내용이죠. 안타까운 사진입니다. 창백해집니다. 백혈병이 걸리면 왜 창백해지느냐? 몸에 염증이 많으니까 심장에 드는 압력이 뇌에 가해져서 얼굴이 창백해지죠.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급성 골수성, 만성 림프구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 등 백혈병의 혈액에 대한 병명은 많지만 그 주된 요인은 체내 농백혈, 고름이 주범입니다. 고름이 재살이 될수 없죠. 피 대신 내몸 안에 고름으로 가득 차 있는 병이 백혈병입니다. 따라서 심장이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게 되고 또 고름이 내몸 어디엔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부위가 질병이 생기는 부위예요. 이것들은 혈류 손따기로 쉽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농백혈이란 건 뭐냐? 이 백혈구가 죽어서 고름과 같은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죽은 고름과 같은 백혈구를 잘 빼내어 피를 잘 돌게 하면 골수 공장에서 건강한 피를 많이 생산시켜서 면역 기능을 높여가는 방법인데 이 손따기 연구를 53년간 하면서 발견한 것이 바로 이 농백 혈류 따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백혈병의 원인도 현대의학은 아직도 모릅니다. 서구의 현대의학은 영원히 연구 중이죠. 완치란 게 없습니다. 추정하기론 백혈병의 요인을 유전적 요인이다, 방사선 때문이다, 화학 물질 때문이다,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그렇다 정도 이야기밖에 못해요. 그러나 나는 백혈병의 원인이 분명합니다. 내가 이겨내지 못한 외부의 그 어떤 충격이나 공격을 받았을 때이 백혈구 수치가 극대화되어서 너무 염증이 몸에 많이 차이니까 차인 만큼 적혈구 수치가 부족해지죠. 적혈구 수치가 부족해지면 결국 뭐냐? 산소 부족으로 죽어가는 병이 바로 이 백혈병입니다. 카페에서 백혈병 선고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손따기를 하여 완치한 후기까지 뒤쪽에 살펴보겠습니다. 백혈병의 원인은 환경적인 충격, 소리, 온도, 습도, 바람, 기후, 음식 등등등등에서 오는 충격의 후유증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적인 충격을 받으면 그 충격을 이기기 위해서 백혈구가 양산이 되죠. 그런데 이 백혈구 수명은 고작 수명이 4에서 5일 정도의 짧아요. 그래서
적군이 오게 되면 그걸 물리치면서 함께 자기 몸을 녹여서 염증이 되는 것이 바로 농백혈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백혈구가 시체가 혈관을 사이게 되면 그 사인 만큼 적혈 수치가 부족해지고 혈장의 영양도 부족해져요. 이런 상태에서 또다시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이 침입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몸 전체 백혈구가 양산되고 급기야 얼굴이 창백해지고 뭐 흔히 기공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급기야 산하게 저산소증으로 사망하는 질병이 백혈병입니다. 그래서 체내에는 염증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고름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백혈병은 적혈구와 백혈구의 균형이 깨어져서 생기는 병입니다. 즉 산소와 양분을 공급하는 적혈구와 영양의 혈장 수치는 점점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죽은 백혈구 양이 점점점 증가되면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또 백혈구가 정식하게 하면서 생겨나는 악순환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저체온이 되면 왜? 산소 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저체온이 되죠. 그렇게 되면 골수에서 건강한 피를 생산하지 못하고 골수가 황골수로 바뀌면서 백혈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장시간 차가워지게 되면은 적골수의 조혈모세포가 황골수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황골수가 암세포로 바뀝니다. 그래서 피 속의 염증, 고름 지수가 높기 때문에 적혈구나 혈소판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여 결국 어지럽거나 빈혈, 잇몸 출혈, 체내 저산소증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된 면역 기능이 무기력한 된 상태에서 또다시 사람이 살다 보면 환경적인 충격을 또 받죠. 그다음에 백혈구가 또 생겨나서 싸우다 죽기를 반복하면서 무제한 정식된 백혈구 시체가 체내 가득 차여 오장육부가 제기능을 못하고 혈류가 내는 부분에 쌓이면서 질병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백혈병입니다. 백혈병은 백혈구가 다량 정식된 상태에서 항암제 혹은 항경능제, 항생제, 해열제, 진통제 이런 인공의 약제가 체내에 들어오면 또다시 백혈구가 공격을 해서 이 무제한 정식되어서 어떻게 보면 항암제, 약제가 다시 백혈병을 더 심화시켜서 죽음의 순서로 계속 차곡차곡 야금야금 이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백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병은 혈액순환 장애에서 시작됩니다. 손발이 차갑다는 이야기는 차가운 부위는 우리 몸에는 일단 피가 안 통하죠. 그래서 백혈병은 손발이 차갑고 하얀 얼굴에서 백혈병 선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기 끝에 병원 가면 뭐 백혈병이라는 진단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 백혈병이 걸리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 이렇게 손가락에서 피가 나오잖아요. 모체혈관에 피가 안 나오고 이렇게 염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손따기를 한 후 일주일쯤 지나면 염증 지수가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건강한 백혈구 수와 적혈구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부터 혈류 손따기로 스스로 백혈병을 완치한 몇몇 처음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제 카페입니다. 카페지 제가 좋은 생각이에요. 네. 아무튼 이 곳을 가보시려면 여기에 QR코드를 가지고 찍어서 가면 직접 이 체험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 된장과 마늘님은 세 달 전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19년이죠. 맞죠? 아무튼 이 세 달 전에 백혈병 진단을 받아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충격이 너무 컸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정보 알아보고 인터넷 알아보고 한의 약을 먹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돈도 수없이 갖다 바치고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뭐냐, 우연히 카페에 와서, 카페에서 뭐 이거 뭐 공짜고 룰도 없이 그냥 뭐 딸점 주고 하니까 해보자 해서 손사진을 제게 찍어 보냈어요. 찍어 보내면 제가 손사진에 그 사람이 좋지 않는 부위를 이렇게 딸점을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딸점을 표시를 해줍니다. 표시해주면 이제 따고 난 뒤에 댓글로 소통을 해요. 댓글로. 그래서 뭐 된장과 마늘님 그 일부분을 지금 올린 겁니다. 근데 암세포가 100에서 70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또 답변을 했죠. 꾸준히 잘 다스리면 적혈구 수치와 혈소판 수치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이제 따고 난 뒤에 뭐 피가 나오고 뭐 분사, 피가 솟구치고 한쪽에는 고농이고 한쪽에는 마저 물이 나오고 즉 염증이 나오죠. 속이 좀 편해진 것 같기도 하고 뭐 몇 번 짜내고 이런 이야기 하죠. 그래서 제가 피가 나올 자리에 물이 나오면 안 됩니다. 꾸준하게 따주세요. 물이란 게 바로 농백혈입니다. 보세요. 병에 대한 선생님처럼 병에 대한 확신이 차고 즉답을 해준 사람 해줘 고맙다는 그런 이야기가 참 적혀 있어요. 근데 아직도 농백혈이 나오니까 계속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죠. 축하한다는 이야기도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다시 한번 백혈병 완치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 백혈병이 다 고쳐졌어요. 시간 나시면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병원에서 얼마 전 검사를 하니 백혈구와 혈소판 수치 등이 정상으로 나왔다. 이제 다 고쳐졌다는 이야기죠. 손따기를 한 후 수치가 빠르게 회복도 했고 놀라운 것은 카페지기 선생님이 벌써 이걸 예상하고 계셨다는 것이 나를 더욱 놀라게 한다. 그런데 아직도 완치된 게 믿기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백혈병 환자들이 많은데 전부 항생제, 항경련제에 의존해서 야금야금 죽음 수순으로 가는 것을 보고 안타깝다는 이야기도 전하면서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린다. 너무 훌륭한 일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막 적어주셨어요. 자, 이 백혈병 운이 딴 거 없습니다. 이 뼈 골수가 차가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골수가 손만 차가워지는 거 아시는 거 심하면 허벅지까지 우리 인체의 가장 큰 골수 공장이 가장 큰 뼈가 있는 허벅지 대퇴부 쪽이죠. 이 공장까지 문 닫으면 백혈병이 되는 거예요. 백혈병은 딴 거 없습니다. 몸속에 퍼져 있는 농백혈, 즉 염증, 고름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혈류 손따기가 체내 염증을 빼내는 유일한 치료법이에요. 자, 그럼 그 딸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방법과 요령에 1차와 2차 딸점으로 구분을 해두었습니다. 재생불량성 빈혈, 코펠링 있죠. 이것도 전부 내압이 높은데 그냥 두면 그게 백혈병 가는 겁니다. 자, 먼저 지압증, 요 부위입니다. 노란 부위 보입니까? 요 부위. 요 부위. 요 부위가 라 10인데 왼손 반드시 왼손 12 부위를 한번 이렇게 지압을 해보세요. 왼손 이렇게 해서 이쪽이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 부위를 지압을 해보세요. 이렇게. 꼭 계속 눌리면 되게 아플 거예요. 반드시 이 부위를 지압을 해서 간 기능, 간이 500여 가지 화학적인 일을 하는데 간 기능을 개선시켜주고 하면 좋습니다. 계속 지압하면 안 아프기도 안 아프기까지 해주면 좋습니다. 첫 번째 하면 너무 아프다가 10분 지나고 하면 조금 덜 아프고 잘 되면 그 다음날 자고 나면 눌러도 덜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딸점을 따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다 사 나사 D 플러스 A 플러스 마 요것만 일단 따주면 됩니다.
이뻐라스 이뻐라스 요 부위 요게 1차 딸점이에요. 그래서 수족을 따스한 정열로 바꾸면 백혈병은 빠르게 호전이 돼. 2차 딸점이에요. 자, 혈중 적혈구 수치가 낮거나 염증 지수가 높은 사람은 먼저 수족 냉증 3차 따기 과정을 해줘도 좋습니다. 제 강의에 수족 냉증 편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물 같은 수에 고름을 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빼다 오면 어떤 딸점 부위에 유별나게 계속 농백혈 염증이 나온다. 그럴 경우는 그 부위를 3일 따고 3일째 되는 날 한 번 더 따주는 게 바로 3일차 따기예요. 이렇게 1차, 2차 따기를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왜? 몸에 염증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번에 하려면 안 돼요. 원래 질병은 자기가 그 병이 15년 만에 생겼다. 그러면 5년 동안 치료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솜따기는 그보다 훨씬 수십 분의 1의 시간에 빠르게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1차 따기 후 2차 솜따기를 번갈아 가면서 1주차,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해주면 됩니다. 이때 피를 최대한 짜주시는 게 좋습니다. 백혈병 치료 솜따기에서 가장 유의될 사항. 첫 번째가 이제 막혔던 핏길이 살아나면 반드시 뭐냐? 열이 나야 그 부위가 조직이 살고 모세혈관이 살아나고 골수공장이 살아나요. 그게 몸살 갑니다. 체온이 뭐 39, 40, 41도까지 올라가는데 이 명연현상, 호전 반응을 잘 즐겨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가장 좋은 명연을 주는 방법이 여기 이 방법이에요. 이불을 반드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이불을 완전히 덮었어요. 이렇게 완전히 덮어서 호흡을 하면 30분 후 지나면 땀이 비오듯이 쏟아지고 한두 시간 지나면 정신없이 자고 거의 뭐 사경을 헤맬 정도까지 체온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 견디셔야 됩니다. 백혈병이나 재생 불량성 빈혈, 코피 터지는 거 있죠. 손따기를 하면은 심한 몸살을 할 수 있는데 이겨내야 됩니다. 몸에 열이 나야 핏길이 살아나죠. 몸에 열이 나야 핏길이 살아납니다. 체내 노폐물 같은 염증을 빠르게 몸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 바로 몸살과 같은 호전 반응을 잘 견디셔야 합니다. 더구나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으면서 마취제, 주사제, 항경영제, 항염증제 이런 것을 갖다 주사제를 맞은 사람은 또다시 백혈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자연치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34번째 다음 이야기는 암의 원인과 예방과 치료법. 암은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차가워진 부위에 암이 생기니까 그 내 몸에 가장 차가워져 있는 부위가 질병이 생기죠. 그 질병이 오래되면 암이 되는 거예요. 그 부위를 따뜻하게 돌려주면 됩니다. 따뜻하게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솜따기 하면 핏길이 살아서 저절로 암이 사라질 수 있고 일주일 차 솜따기 몇 분 하다가 뭐 6개월 한 번씩 솜 정도만 따줘도 절대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건강한 시간 되세요.